먼저. 인터뷰? 하기 싫으세요? 아니. 자, 일단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나래 남자친구 태림이요. 아, 저는 저 혼자인 도아. 저도 저 혼자인 나래입니다. 아, 짝사랑이었어요. 네. 아, 짝사랑이었어요. 짝사랑을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6년 차로 짝사랑을. 아, 그러면 진결이 아니고 우결이었네요. 사실 맞아요. 아, 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짧게나마 기훈이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영상 편지 한 통씩 부탁드려요. 생일 아니 뭐지? 결혼. 아, 그지. 아, 이걸로 웃기려고 그러네. 결혼 축하한다, 기훈아. 생일은 제가 23일날 생일입니다. 근데 또 뭐 대형 파티가 있나요? 생로윈 파티 가실래요? 오케이. 아, 그럼 기훈이 결혼 많이 축하하고, 그리고 과연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많은 사랑 끝까지 평생 갔으면 좋겠어. 결혼 축하해. 네, 다 우리 나래도. 결혼 너무 축하하고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서 앞으로도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장수 커플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제 오늘 결혼식 봤는데 좀 누그럽습니다. 좀 진지하게 좀 감명 깊은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생각이,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무결 중이라, 짝사랑 중이라서 미션 중이구나. 좀 힘드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푹 받으실 거 다 받으시고, 네, 그때 이제 터트리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퀘스트 완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 결혼하시면 저희가 또 사전 이렇게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죠. 약속하시죠. 딱 앞에서 잘로 남기세요. 좀 떴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BJ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 또. 자, 그러면 리나, 엘리아 일로 와봐. 야, 연예인이다. 와, 연예인이다. 아,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안 나오는데? 아, 이게 딜레이. 딜레이가 있죠. 아, 진짜? 뭐 아프리카 원데이 투데이입니까? 아직, 아니, 어저께 200일이셨잖아. 아, 그쵸, 그럴 그쵸. 수 있지. 그리고 엘린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크레용팝 출신. 아, 그쵸. 근데 왜 오늘 가수신데 축하를 안 하셨는데? 아, 그걸 할 순 없으니까요? 빠빠빠를요? 나는 나중에 이제 따로. 또 최근에 인천연합과 이렇게 방송 자주 하고 기훈이랑 그쵸. 많이 친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뭐요? 아니, 근데 이분 BJ 맞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왜? 하실 거면은. 아니, 그냥 문구몽님 데려와주세요. 아니, 그냥 네. 채팅으로 써주세요. 아니, 뭐. 아니, 그건 아니고 또 이제 가연이랑 이제 기훈씨한테. 아, 기훈이한테. 영상편지. 네, 영상편지 하나 해주세요. 아, 기훈아, 가연아, 진짜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도 예쁘게. 오래오래 애기 낳고 잘 살기 바랄게. 그리고 언니도 나중에 곧 따라갈 테니까. 그럼 엘리님도 뭐 조만간 뭐 없어요. 오픈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또 BJ니까 한번 이상형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BJ 중에? 네, 굳이 한 명만 뽑자면. 그럼 또 이제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분만 이상형. 아, 없는데? 없으면 뭉크뭉으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하고 싶어요? 난 뭐야? 또 같이 합시다.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그림 아닙니까? 왜요? 인 어디 갔어요? 남캐세 인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좀 약간 염치없게도 남캐세 인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은 빼야 돼요. 철봉인이거든요. 아, 철봉인이에요? 아, 철봉인. 네.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 헷갈리지 않게 네. 남캐 새 인순으로 좀 서주시겠습니까? 아, 헷갈리지 않게. 아, 네. 아, 캐남이에요. 아, 캐남. 아, 캐남 새인. 아, 농담이고요. 아, 남순 씨는 아까 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 라이브로 네. 먼저 만나봤잖아요. 네네. 아, 오늘 좀 결혼식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결혼식이요? 네. 아주 뜻깊게 봤어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예. 보면서 왜냐면 저희가 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저희가 또 다 서른 아니겠습니까? 또뭐 옛날 같았으면 벌써 뭐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일찍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느낌이 어떠세요? 너 애 있잖아. 그걸 여기서 오픈한다고요? 그걸 오픈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저 아니 별밤 나가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게 공식적 이게 사람 많다고 존댓말 쓰는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편하게 대화하죠. 뭐, 네. 방울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남순아 솔직히 네. 너네들 딱 하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알아줄 만한 이제 메이저 BJ들이잖아. 막말로 그냥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이니까. 네. 오늘 어떻게 봤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방송 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결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곧 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여비제이랑. 어? 공개할 거예요? 네. 왜 그런 눈으로 중대 발표합니다 오늘. 중대 발표? 네. 어,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우리 K씨는요? 오늘 결혼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또 하고 싶어요. 뭐요? 네. 아 이거 비밀인데. 아... 저는 중대 발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벌써 시작을 한 거고요. 중대 발표를. 네네네. 조금 더 앞나갔어요. 우리 세아씨는? 저희 제니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천국일까 파국일까. 예, 우리 기훈이는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야~ 우리 기훈이는 천국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 설마 뭐 식상하게, 이노, 예. 식상하게 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갑자기 이노 씨 때 말을 끊는 거 보니까 네. 이 네 명 중에 인을 빼고 싶나 봐요? 아니요. 왜요? 꼭 있어야 돼요. 제 부하거든요. 이노 씨 동공 빠지겠어요. 아 지진 일으키는데. 저는 네. 오늘 결혼식 뭐 너무 부러웠고 네.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역시 잘봉이 월클 들더라고요. 예, 너무 부럽고. 근데 또 이렇게 내분하면은 아프리카의 또 무결 장인들이잖아 사실. 아 한마디 할게요. 네. 진결 장인은 빼주세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네 분 중에도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을 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저희가 용느님을 좀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용느님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질문 있나요? 마지막 질문 하나. 아, 네네네. 천국이 이제 없는 이 마당에. 네.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너죠. 아니, 너야. 그 다음 라인 누구 탈 거예요? 너야. 저요? 용느씨는 네. 여혐 있지 않아요? 예? 여혐? 그래서 지금 미치겠어요. 예. 식은 땀이. 아니 근데 세아 씨도 여염 있으셔서 그 꽃자님과 아 바뀌었어. 뭘로? 장추자 탑 지금 타겟 잡고 있어. 아 추자니. 장추자. 추자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름. 아 사진 찍어. 아 이제 인터뷰는 이제 끝이죠. 어 네. 여기 조금 이제 했다가 사진 한번. 아 아니 남순이 뭐 짧게나마 기은이한테 하고 싶은 영상 편지 못했으니까. 기훈아 결혼은 늦게 할수록 좋다 그랬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가서 너무 부럽고 좀 약간 살짝 이제 결혼 안 했으면은 견제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견제 안 하게 돼서 너무 좋다. 앞으로 화이팅하길 바란다. 화이팅.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네. 지훈이가 보이니까 거울형식 진행 한번 갈게요. 예. 아 뭔 소리냐 그러는데 기훈이가 원래 그 난캠하겠다. 약간 좀 클 재능이 있잖아. 아, 그렇지. 그 결혼이 돼 있어서 이제 발목이 조금 붙잡힌 게 있잖아. 제약이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가 생지기 잠깐만 나갔다고 그래. 네네네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성태나 이런 애들이 안 보이거든요. 어, 이 나가 있나? 인터뷰 잠깐. 왜? 그건 아니고. 아니면 등만 뒷모습만 찍을게. 네. 뒷모습. 자, 비지 이나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옆모습? 앞모습? 저희가 BG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아예 다들 오, 금방 나셨네요. 우와. 방금 더 예뻐졌다. 아, 거짓말. 진짜? 네. 죄송한데 인터뷰를 하려 했더니 연애를... 아, 죄송합니다. 기훈이에게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 기훈아, 싶은 영상편지. 아, 생일이 아니고. 결혼 축하해. 기훈아, 결혼 축하해. 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아, 행복하게. 그, 뭐, 살고. 본인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준이 한 번. 아, 홍준이 만나 갑자기. 인터뷰 한번 해. 너무 오랜만이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다들 아시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최홍준입니다. 네, 몸이 더 좋아졌어. 민망하다. 근데 좀 약간 난 같은 남자가 봐도 섹시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혹시 저 터치 한 번만 해도 돼? 아, 그럼요. 괜찮아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니, 허락하셨으니까. 아 다행이다. 요즘에 사람 안 치지? 그럼요 언니. 너무 조용히 살고 있고 운동만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좀 이제 홍준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하고 지내는지 물어보고 막 하는데 아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좀 요새는 좀 그냥 조용히 지내요. 운동 감옥 갔다 온 건 아니지? 아 진짜로 집안일 때문에. 네네네. 이거 누구 방송이에요? 지금 기훈이 방송. 아 기훈이 방송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훈이한테 그래도 좀 잘 살으라고 영상 편지 하나. 아 저는 진짜 기훈이는 제가 이거 아프리카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믿음직스러운 동생이에요. 그래서 평생 알고 지낼 동생이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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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오죠.
자, 이거 기훈이 방송이거든.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이병 모모코입니다. 유이병입니다. 아, 유이병 모모코 둘이서 왔어요? 네. 아, 그렇구나. 둘이 친하죠, 아직까지? 네. 근데 예전에 이렇게 방송할 때 기훈이랑 합방을 같이 했던 적이 있나? 네. 네, 있어요. 얼마 전에 에버랜드 같이 했잖아, 에버랜드. 에버랜드 나랑 같이 했잖아, 그래. 기훈이랑. 그리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구나. 술을요? 사적으로?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기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남자 기훈이? 한남. 한남. 한국 남자. 한남. 한담에 하는 남자. 한남자. 한담에 하는 남자. 한담에 하는 남자. 한남준. 산남자. 산남자. 산남. 상. 상. 산남자 말고. 산남자 말고요. 그리고 뭐 유이병은? 네. 기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이요? 평균의 기훈 이미지. 생각하면 동물 느낌 들어요. 동물. 동물. 아니. 동물? 애니멀. 그러니까 가축 뭐 이런 거. 동물. 아, 그거 말고요. 아니. 근데 기훈이 철박이 났잖아요. 예. 좀 약간 상남자스러운 동물. 야성미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기훈이한테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뭐. 기훈이 결혼 축하해. 축하해.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한국어 패치가 살짝 부족하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또 매력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이병님과 모모코님이셨습니다. 왜요? 아니. 잠깐만, 저희가 나갔다가. 근데 형님, 솔직히 막말로 저희는 사진 안 찍어도 되잖아요. 저희는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뭐 이제 일꾼이니까요. 근데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인사 안 하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저는 뭐 공군입니다. 채팅창에 아니면 갑분공 올라올 텐데 아마. 오자마자. 이게 그냥 인사예요. 시청자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무엔터가 없어지고. 네. 근황이 좀 많이 특매졌거든요. 어려워졌죠. 근데 네. 뭐 방송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갑자기 결혼이 잡혀가지고. 예. 조만간? 네. 12월 1일입니다. 아, 혹시 용년 가실 거? 저는 뭐. 월촌대. 그렇죠. 저도 당연히 가는다. 진짜입니까? 오. 그래가지고 뭐 네. 방송을 좀 뜸하게 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예. 시간을 돌리고 싶을 때도 가끔 있고. 기훈이보다는 며칠 후에 결혼할 신부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겨야겠는데요. 해야 되는 거죠. 뭐 부담스러우신 나중에 프로포즈 따로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손도 잘 안 잡기 때문에 요즘. 제가 알기로는 신호 위반 아닙니까? 제대로 밟아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형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술을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건 축복이죠. 축복이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기훈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것도 기훈이도 이제 축복해야 되는 문제고 뭐 저도 이제 곧 따라가는데 진짜 아무 탈 없이 결혼 생활 진짜 평생토록 백년내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12월 1일 날 또 우리 공구리님 결혼식도 기다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도 위반이. 그거는 알아들으면 되지. 아니, 공구리님 눈을 봤는데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 느낌이었어요. 울고 있던데. 예. 촉촉해요. 많이 슬퍼 보이시네. 설마. 이제 올라가야 된다. 가시죠. 나 인터뷰해야 되는데. 누구? 왜 이렇게 표정이 왜 이러세요? 네? 오늘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왜 부끄러워요? 하세님. 아니 오랜만에 또 괜찮으니까 또. 기훈이 거 이제 영상 보고 있거든. 기훈이랑 너무 친한 친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문찬이라고 예전에 기훈이랑 최악했을 때. 네. 요즘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문찬이입니다. 문찬이. 네. 찬이. 이거 맞죠? 찬이. 숫자이. 네. 설마 천구형 이를 따라하는 건 아니죠? 약간 그런 감 높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기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구잖아요. 네.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는 거. 좀 신기했어요. 많이. 되게 많이. 진지하게. 네. 옆에 있는 분은 여자친구고요. 아니요. 아는 동생입니다. 제 그래도 이제 기훈이 축하해야 되니까. 예.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들고 약간 연애가 준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중이에요, 오빠? 네, 오늘 결혼을 마셨다고요. 네.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쁘세요. 맞습니다. 네네. 아니 저희 이렇게 쓰면은 완전 애들처럼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뒤 보세요. 성명중 최홍준인데. 아, 현배님도 계시고. 저희 저 빼주세요. 어이, 저희 여기 쓰면은 완전. 처음 사람 없나? 그 사람 없지? 우리야, 우리 찍어주라. 어, 둘이다. 아니 둘이가 찍어서 받으면 되지. 자, 형님, 제가 생각하는 요런 사진 찍을 때는 뭐, 네. 뭘 보면 되는지 알아요? 뭐요? 외지인의 옆에 연보성이 있나 없나? 아, 염크루즈 아시죠? 연보가 왔어요. 왔어. 연보 나랑 같이 왔어. 오늘은 없네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 세야 깔창이요? 아, 네. 세야 키 커요. 아니 외지씨 오늘 결혼식 다 봤잖아요. 본인 결혼식에 비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집 가면은 나 결혼식 다시 할 거야. 어, 축의금 한번 더 받겠다. 아, 아니 축의금 너만 내면 돼. 오케이. 아, 어, 또 삥 뜯기네. 와, 근데 진짜 덥다. 이게 조명 때문에. 기훈아, 형 어때?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 목소리 나고 있어. 목소리 나. 너무 정신없어요, 이제. 진짜. 근데 좀 이따 또 인터뷰할 시간이 있나? 누구요? 둘이. 어, 예, 마음에 드죠. 어, 둘이 앞으로의 뭐 계획들 막 이런 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밤에 뭐 할 건지. 어, 클럽 가야죠. 아, 네. 클럽에서? 아, 저 죄송합니다. 자, 카메라로 좀 봐주실까요? 가방 조금 뒤에 크게 엮여주실까요? 가방. 저 사람 화난 거 아닙니까? 사진 작가? 아니, 화, 짜증 날 수도 있지. 그럼 쳐다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가장 힘든 미션이었다. 와, 진짜 덥다. 자, 형님. 저 여기부터 빨리 인터뷰하죠. 아, 여기부터 말고 입구에 가가지고 데려가시죠. 파, 따라와. 아, 인터뷰 안 하셨으니까. 다음은 신랑도 집게가도 간찬히 있겠습니다. 신랑이 신랑의 거야. 우리가. 아, 뭐야? 이 그림 뭐야? 아니, 이 그림 뭐야? 아, 아까 발표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까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어, 근데 괜찮은데 이 그림도? 어. 아니 근데 BG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돼가지고. 아, 더 왜요? 아, 인터뷰 해야죠. 이 중간으로 와주세요. 아, 네. 자, 그럼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끝이에요. 아, 오, 역시 월클 아시죠? 월클은 뭐가 필요해? 양팡 죽었다고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카메라 보면서 양팡 어,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아니요. 아니, 야, 서서 해주시는 게 어디야. 아, 그러니까. 아, 그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양팡 파트너 BJ입니다. 파트너 BJ. 아, 그럼 질문 끝나고 인터뷰 한 번. 아, 오케이, 금방 할게. 어. 자, 그럼 평소에 뭐 이렇게 기훈이와 친분 관계가 있으셨나요? 아, 네, 당연하죠. 어, 그럼 양팡이에게 기훈이랑 어떤 오빠? 어, 뭐 친오빠 같은, 거대한 오빠 같은 그런 존재랄까요? 그냥 살찐 친오빠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평소에 뭐 기훈님한테 정말 고마웠던 점, 감동받았던 점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기훈이 오빠는 가만히 있어도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그냥 말 안 했는데 자기 거 먹을 거 사오는 김에 저 것도 같이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구라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면요? 밥 잘 사주는 오빠. 양팡한테 바라는 게 있었겠죠? 오. 추천 채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리가 없는데. 아갈패인데. 그러면 용누님은 양팡이한테 뭐 부탁하고 싶나 봐요? 뭐요? 뭐 부탁하고 싶나 봐요? 부탁하고 싶냐고요? 네네. 물론이죠. 근데 형님 유튜브 하세요? 네? 아, 유튜브 하셨어요? 네? 아, 장난이고 저 구독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훈이에게 하고 싶은 말. 오빠 결혼 정말 축하하고 이런 결혼 잔치에 날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가연이 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양팡님이셨습니다. 인터뷰를 약간 장례식장처럼 하시네. 갈 거 아니지? 네, 안 가요. 근데 옷 예쁘다 오늘. 아 진짜요? 오, 저 구두도 신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옷 진짜 예쁘다. 아 진짜 딱 느낌이 그냥 유튜버 100만 유튜버 의상이야. 어, 네. 이거 잠그는 게 더 예쁜 거 같아. 영준아. 성태야. 빨려. 야 그가 왔다. 아, 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성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고요? 어, 미션. 아, 미션 아니라 지금 두 네. 시간 뒤에 바로 멸망전이어서. 아, 네, 그러면 바로 가야 돼, 바로. 두 시간 뒤에 멸망전이니까 저희가 스무스, 아, 빨리. 아, 빠르게. 그러면, 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주로 하고 있는 게임 BJ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생일이 언제세요? 저 9월 1일이요. 아, 네. 그러면 빨리. 옆부식으로 하세요, 옆부식으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 저 혼자입니다, 혼자. 아, 형제 혼자. 아니,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결혼은, 아, 그런 질문 갑자기. 아, 저희 이런 식으로 질문 30분 동안 할 거예요. 아,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저희가 5만 달이 찍을 거예요. 아니야. 바로 가야 돼. 자꾸 가야 이런 시키면서 시계 보여주는데 얼마짜리예요? 아니야. 싼 겁니다. 아,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자면 또 수미님이랑 7년 동안 연애하셨잖아요. 아,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여기서? 그러면 하셨었잖아요. 네. 하고 있죠. 이번에 이렇게 결혼식을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떤지. 아, 근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성스럽다 해야 돼요? 아, 약간 그런 느낌? 성태가 성스럽다. 약간 그런, 예. 그런 느낌이야. 약간 느낌이 멸망전은 해야겠지만 결혼만은 피하고 싶은. 아, 그리고 예. 기훈이랑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 예.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이제 없죠. 그 나중에 해명방송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 혹시 여기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왜요? 혹시 그 수민님이 하신 건가요? 잠깐만, 이거 무슨 감성이야? 이거. 이거요? 이거 안 된다. 이거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예. 아, 이거 용쪽 감성. 예전에 제 친구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거 다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기훈이에게 너무 바쁘시니까 영상편지 한 통만 기훈아 그래도 한 두 번 봤는데 오늘 너무 축하하고 인사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네. 이제 마지막 사진까지 찍게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있어주지 못해서 약간 좀 미안한데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더 잘했으면 좋겠다. 기훈아 파이팅!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김성태님이셨습니다. 스쿼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유리남 청라우 불러오세요. 청라우요? 아, 진짜. 아, 진짜죠? 네, 진짜로 깨박이랑 채워 갈게요. 내일 오세요? 아, 내일 오고. 형, 나 갈게. 형이 끝나고 전화. 전화해요. 전화. 잠깐만요, 케이씨. 왜요? 큰일 났어요. 왜요? 김성태 씨가 왔다 간 돈으로 4만 달이 됐거든요? 여기서 5만 가려면 누구 불러야 되죠? 김봉준이요. 김봉준 어딨어? 김봉준. 자, 김봉준 씨, 저희가 진짜 김봉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뭐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언제 하셨어요? 혼자서. 아, 혼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맛있던가요? 갈비탕에 밥 말아 먹었어요. 네. 갈비탕에 맛있으셨어요? 네. 그, 기훈이 친척분이랑 함께. 친척분이랑 함께. 네. 그래가지고, 기훈이 친척분이랑 좀 친해지셨나요? 네네네. 네. 많은 얘기 하면서. 네. 근데 본인이 갑자기 왜 나온지 알아요? 왜요? 저희가 지금 39,800명 모은데. 네네. 본인 나오면 4만 명 찍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만약에 하다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냥 아무 역행이나 보여주면서. 네. 잠시 잠깐만. 아, 저기가 제일 핫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네 여친이라고 한다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4만 명 찍는 방법 있습니다. 뭐요? 지혜야, 지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또 지혜랑 봉준이랑 또 케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왜? 뭐야 이거? 저희가 일단은 4만을 찍었거든요.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시면 돼요. 네 가시면 돼요. 예. 잘했어요. 아, 외지래님 귀에다가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임단님 빨리 미국 내 인터뷰 못했잖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구독을 하자. 이쪽 네. 여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바로 틀면 나오잖아. 마이크 대면 나오지. 아 네. 3, 2, 1. 안녕하세요. 아재 개그 넘버 BJ 임도아. 네, 반갑습니다. 임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결혼식 내내 채팅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와, 사회 잘한다. 사회 잘한다. 임다 재발견. 발성 뭐냐. 아유, 감사합니다. 드립이 났었어요. 드립 센스. 사실 네. 걱정을 많이 해서 채팅을 안 키고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했는데 또 너무 노잼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라 좀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 기훈이 결혼식도 기훈이 결혼식이지만 임다님의 거의 재발견의 시간이 아닌가요? 근데 원래 평소에도 방송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오늘이 그 뭐죠? 조절을 잘한다고 강약 조절량 조절을 네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훈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네. 나중에 또 우리 저기 결혼하실 때 불러주시면 제가 무페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저는
그분 안 쓰면 그분이 삐져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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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네, 저희 친구. 하긴 가지고. 오늘도 저도 이제 그분 대신에 왔거든요. 아, 아, 예, 네, 제가 이순이어서. 아직 결혼하긴 전 좀. 아, 네. 예. 아니,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네. 가시죠. 아, 오늘은 그냥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상황 봐서. 아, 근데 예. 오늘 우리가 깜빡했어. 어떤 인터뷰하는 거예요? 모든 BJ들한테 뒤풀이를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어중간하니까 기훈이가 못 챙겨서 사실 저희에게 미션을 줬어요. 아, 그래요? 오늘 모든 BJ들을 다 뒤풀이 자리까지 데려가라. 오.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방송을 많이 못 찍었기 때문에 뒤풀이 자리에서 또 이제 BJ분들 많이 만나고 해야 돼서 그쵸. 오늘 책임이 큽니다, 케이씨. 그럼 왜 이제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 미션 못 들었어요. 하여튼 인다님. 아, 네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다! 예. 아, 저기 또 칠칠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윽박님이 아까부터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윽박이가 아까부터 보였는데, 윽박이가. 윽박이 못 봤어? 예, 못 봤습니다. 윽박. 인터뷰 했나? 인터뷰 안 했지? 여기 안 했지? 요쪽 합시다. 자, 일단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세트 한 명 어디 갔어? 저기. 야, 수민아. 일로 오나? 인터뷰야, 인터뷰. 어, 야, 담배 끄고 온나? 네. 아, 드립니다. 문 앞에 있었어요. 자,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방을 전문으로 하는 BJ 수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야방 전문 BJ. 아,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있는 BJ 수빈이라고 합니다. 오, 확실한 건 난 여캠이 아니라 콤비다. 오, 예, 패기 좋았고요. 아, 제 앞에서 컨텐츠.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춤추는 건 도현입니다. 오, 노래는 춤추는 건데. 네. 소개를 진짜 잘하신다. 컨텐츠 BJ, 노래하고 춤추는 BJ. 그러니까 좀 약간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떠오르는 야망차 미래입니다. 아, 여긴 또 그게 있잖아요. 아, 오빠. 저... 여기 뭐 구보 있던데, 두 분. 저요? 유튜브 보니까 뭐 여기는 아, 뭐 미래가 맞아요. 뭐다 뭐. 그러니까. 보여줘요, 한번. 안녕하세요. 미래가 미래다의 미래. 수빈TV의 수빈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상큼하다. 어, 그러니까요. 예. 그 도현님. 네. 도현님은 웨이브 한 번만. 아니라고요? 아, 드림입니다. 드림입니다. 아, 지금 드림이고요. 자, 그럼 저희가 BJ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방금 전에 본인들이 12번째로 인터뷰를 했어요. 12번째이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뒷부리에 오셔야 되거든요. 세 분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옮깁시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나가야 돼서. 아, 네네. 이렇게만 네. 뒤로 나가실 수 있는데. 네. 근데 12 미션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안 오면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섭섭해할 것 같기 때문에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훈이한테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부로 진짜 부부가 되었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지내서 좋겠습니다. 아, 기훈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 기훈아 오늘은 뒤통수가 아니라 발바닥 조심해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세 분들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늘 이제 뒤풀이를 안 오시는 BJ분들은 손절이라는 지금 미션이 있어요. 아, 저 죄송한데 저희 뒷풀이 전문 BJ거든요. 아, 뒷풀이 때문에 발바닥까지 잡았어요. 네. 뒷풀이 전문 BJ면 저희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본인들 한 명씩 무조건 더 데리고 오세요. 아, 그건 맞죠. 미션. 짝꿍을 네. 찾아라. 콜. 여기서 오신 분들 네, 이제. 네네. 네. 남자 BJ 아닙니다. 여기랑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희가 여러 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 알바비 주시나요? 네? 알바비 주시나요? 평소에 가서 쏘잖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황우 형 안 왔어요. 근데 양반 가? 네. 뒷부리. 클럽이에요. 클럽이라던데? 아, 이렇게 하자. 내가 볼 때 양팡님은 갈 마음은 있어. 근데 좀 쭈뼛해. 지금부터 쌍으로 다녀, 너네 둘은. 왜냐면 약간 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근데 야, 왜 이렇게 좋아해? 네? 그거 느꼈나? 뭐요? 사진 찍는 분들. 네. 여기 다 팔았지네요. 그러니까. 진짜 인기 많다. 근데 이제 팡님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해야죠. 오늘. 잠깐 들렸다가. 네. 네. 같이 저희랑 계속 다니는 걸로. 아, 저도 가고 싶은데 네. 낯이 설어서. 낯이 설다고요. 뭐가 있대요? 낯이 설다고 해. 그게 뭐야? 낯가림. 낯을 가리신다. 너 왜 가? 뒤풀이 가야지. 뒤풀이 와야 돼. 저 안 돼. 그리고 응급실 빠지시려고 그래요. 아, 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아니야, 지금부터 MC세요. 아, 저희가요? 예예예. 예, 예. 낯을 가리기 때문에 미션을 드릴게요. 참참대. 지금부터 여자 BJ 분들은 저희가 할 테니까 MC를. 남자 BJ 분들 양팡님이 좀 하세요. 아, 네. 네. 남자 BJ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안 한 분을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키미 오빠 갔어요?
아, 몇 배 못 뺐어요? 아니, 우리가 꼬리물기를 하자. 지금부터는 뒷풀이 해야 되겠는데. 여보세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 아까 윽박님 찾아달라는 분 많아가지고. 윽박아, 제발. 아니, 순간 찾았다 싶었는데 보니까 공구리님이네. 나도. 나 뒤통수 만질 뻔했잖아, 공구리 형. 새신랑 되는데. 찾았다 싶었는데 공구리님이네요. 예. 안으로 살짝만 들어가보죠. 연번동네 나온 것 같은데? 현배님, 저희가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몸무게 남방원 김배입니다. 아, 남방원 확실하다. 뭐든 남방원이면 좋죠. 아, 그럼. 에이. 제가 또 도박 남방원이기 때문에. 어이구. 어, 형님, 운전 남방원이시잖아요. 에이, 노예로 갈아탄 지 오래됐어요. 예. 자, 오늘 기훈이랑 어떤 친분 때문에 오셨는지. 한밤을 한 세 번 같이 했는데. 아, 많이 했는데. 카톡을 보내주죠. 아, 오라고. 네. 그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이렇게 결혼식 하니까 연락 왔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 아니면 근데 오늘 BJ분들 인터뷰해본 결과 세 번 했으면 많이 하신 축에 속해요. 아, 처음 보고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아, 불러보고. 세 번 스쳤으면 많이 스쳤지. 아, 그렇죠.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인터뷰 보셨으니까. 네. 우리 기훈님 결혼 생활 잘하라고 잘 살라고. 예, 한마디 해주세요. 같은 나이에 많은 걸 잃었구나. 그 바람 피지 말고 열심히 살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을 기원하랬더니 아, 많은 걸 잃었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디프리 오시죠.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도 지금 아직 몰라가지고 몰라요. 여기 좀 예, 대기 타시면은 아, 예. 예, 있을 건데. BJ들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 기훈 씨가 있거든요. 아, 기훈 씨가 결혼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디프리를 좀 그러니까요. 네, 문의를 좀. 어, 근데 기훈이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민 네. 잠깐만. 아이고. 아, 왜 그러면 BJ 출신 아이가 아, 그러니까 뭐, 최악의 세대 출신 아닌가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훈이 친구 최악의 세대 옛날에 같은 BJ였던 박성민. 아, 근데 어. 문찬이는 유튜버 문찬입니다 그러던데 본인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쪽 일에서 약간 손을 떼가지고 아, 그럼 계속, 요즘에 근황은? 요즘에 근황은 타투. 네, 예, 문신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내일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일 감옥 가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상관없어요. 아, 근데 장사가 좀 잘 되시나 봐. 아, 셔츠가 줄이 세 줄이야. 차를 얼마 전에 또 바꿔가지고. 아우디. 어, 아우디 어떤 거 타시죠? 아, 좋은 건 아니고 A6. 오, A6면 좋지. 오, 세아님이 얼마 전까지 A6를 탔었는데. 아, 좋죠. 아.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BJ 할 땐 이런 거 안 탔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나아졌다는 아, 거? 조금 좀 나아졌죠. 오. 아니 근데 좀 귀엽다. 내 앞에서 차키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소문 못 들었어요? 아니, 아 들었죠. 아프리카 안 하니까 모르겠다. 아, 소문은 알죠. 나 돈 많아 몰라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씨 알아요? 아 형님. 이런 말하기 그런데 형은 K 때문에 기차 타고 왔어? 웬만하면 차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 네, 마지막으로 기윤이한테도 영상 공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디프리 네. BJ들만 준비했다던데 오 그래요? 이제 친구들은 이제 약간 뒷전 살짝 그렇게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딴 친구들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다, 제가 딴 친구들한테 다 좋게 좋게 이런 말해서 이런 말씀해도 되나요? 제 앞에서 예. 함부로 폭론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겠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다 챙긴다고? 네네네. 네, 아 오늘 그러면 우리 성민이가 좀 약간 힘 많이 들겠지만 예. 또 이제 디프리 좀 잘해서 아, 예, 예. 예, 좀 좋은 이제 마무리를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규씨 맞아 잘 하자. 궁금한 거 하나. 아 예. 형님 혹시 부주를 대충 얼마쯤? 아이씨, 그럼 묻지 말아야지. 아, 대구 친구들이 다 궁금해하더라고. 아 근데 이것만 얘기해 줄게. 아, 비밀인데. 아까 앞에 그 람보르기니 봤어? 예. 준 거야. 어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아 기훈 씨. 네. 아니 지금 오늘 네, 네. 아. 결혼하신다고 다 준비했다더니. 예 예. 뭐 하는 겁니까? 뭐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저희 예? 테이블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아 정신도 근데 이제 생각했던 예전 그거보다 네.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네. 그래서 멘붕 왔어요 지금. 오. 근데 좀 아직까지 눈망울이 촉촉한 게. 아니 니 보니까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아까 저 안 울었어요? 울더라니까. 저 안 울었습니다. 네? 저 안 울었는데? 예,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아, 나중에 영상 꼭 보세요. 예. 형님 다 들어갔습니까? 아, 다 들어갔죠. 예. 저희 콧물까지 찍었습니다. 안 울었는데? 아, 저 울었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오늘 너무 약간 감동적이더라. 진짜 뭔가 모르게. 오늘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끝까지 또 고생해주셔서. 아, 아이고, 어려운 거 아닌데. 아,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예, 예. 이제 그 뒤풀이 자리도 이제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인솔.
근데 이제 인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아, 제가, 위치도 모르고 네.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몇 시까지 가야 돼? 왜냐면 이제 아니, 제가 아니면 단톡을 그냥 날릴게요. 단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본인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네네네. 오신 분들 안 챙기면 괜히 본인 입장에서 그렇죠, 실수하는 그렇죠. 걸 수도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먼저 인솔을 해서 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욕했을 때 그때 말할 거예요. 그러게요. 왜 안 했어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결혼은 첫 결혼이니까. 아니, 두 번째 결혼 때 잘하면 되죠. 그럼요. 네.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예?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요즘에는 뭐 10주년으로 결혼식 한 번 더. 아, 그렇죠. 네, 두 번 다시는 안 해요. 진짜 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 그러면 좀 본인한테 궁금한 게, 어떻게 양쪽에 본인 형들이잖아요. 네, 예. 저희는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요? 일단, 용리 형님은 생각보다, 갑자기 갈 것 같고 오~ 형님은 인생 계속 즐기다가 끝까지 즐기지 않을까. 아니 한 50 이상입니다. 아, 오자마자 50.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아, 제 엄마요? 네,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한테 이러던데요. 뭐라고요? 아유 우리 사위.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로 인솔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뭐야? 아니 뭐 공주님이세요? 저희 피앙세. 오 근데 오늘 진짜 예쁘다. 말씀. 오늘 어떻게 뭐 결혼식 마음에 들었어요? 아 너무 준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밥 못 먹고 가셔가지고 에이, 마음이 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좋죠. 오늘 신랑 우리 기훈이 축가는 어땠나? 뽑기던데요? 근데 저는 아 지금 오해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왜 오해를 안 하죠? 아 근데 그 부분에 채팅창 반응 정말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까? 예. 역시 BJ. 아니 저 이거 돌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요구하더라고요. 춤 춰달라고. 아오. 아까 뭐 얘기는 다 했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예. 신랑 신부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조금 억울해질 수도 있어도 예. 요구가 좀 시청자 앞에서 약속을 해야 돼. 아 그쵸. 투샷만 잡아주세요. 몇 갈까? 자기야. 빨리 빨리 빨리. 너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 시청자를 위한 약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도 잘할게. 사랑해. 그리고 아 근데 두 분 기계세요? 왜요? 아, 너무 기계스러워가지고. 아닙니다. 잠깐 어른들 인사만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예. 입술 뽀뽀 한 번만. 우리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상도 신경 아니 그 시간이. 오빠 진짜 고마워. 시간 잘 보내야 돼. 우리 장소 이뤄주세요. 먼저 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이 5시도 안 됐는데 7시면 저희가 어떻게 인솔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BJ분은 지금 가신 분들 많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잡기를 안 해요. 그러면 바로 가십시오. 가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빨리 네. 인솔을 해서 네. 방송을 키고 가도록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럼 바로 넘어오세요. 네. 형님들, 저는 좀다가 2분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니, 2분은 방송 키고 갈 거잖아요. 아이, 일단 가서 해야죠. 처음에는 키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빨리 좀 모으죠. 네. DJ분들을 예, 네, 지금 기훈아, 그 단톡도 할 수 있어요. DJ분들 TI 나겠네, TI. 어, 지혜, 아, 지혜 계세요? 네, 지혜 있어? 저는 못 내려가고 가자. 지혜 있다고요? 지혜 왜 계시죠? 지혜가 뭔데요? 신부대기실. 아, 신부대기실. 어, 이미 반응 갔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는데 왜냐면 다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그 오케이. 난 식사하시는구나. 혹시 이쪽에서 아니야, 왔어. 마이크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아, 여기 식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합시다, 케이씨. 네네. 저희가 볼 때 저희가 다 하기 힘들어요. 테이블마다 한 명을 지정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두 분 안 오면 네 잘못이다 해가지고 임무를 주죠. 네, 알겠습니다. 고성님, 뒤풀이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 막말로 뒤풀이 때문에 왔잖아요. 저 술은 안 먹고요. 아, 술 안 마셔도 돼요. 그럼요. 얼굴만 비추고 갈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뒷보성 씨가. 용령 먹으세요? 저요? 너가 먹어. 용령 가면 가요. 오케이, 끝까지 가죠. 진짜. 어, 진짜.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예. 또 이제 오늘 결혼했는데 뒤풀이 자리 안 오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많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예. 이 테이블에 지금 저희가 카메라로 다 담았거든요, BJ분들. 예.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뒤풀이 안 온다. 연보성 씨 책임입니다. 인당 대분자 1000개 기훈이한테 갤주 수준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여기 우리 핫세님 안양님 아 근데 딱 할 멤버들이에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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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제 연보성님이 책임지는 걸로. 네. 어. 준서가 카메라 보고 인사. 아 괜히 뒤풀이 많이 안 올까봐 살아. 아니 이제 인솔 해야 되니까. 뒤풀이 어디서 하는데? 몰라요 저희도. 안양님 안양님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 좀 이따 인터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오케이 이거.
자, 여기는 대답을 누구 드릴까요? 남순이 줘야죠. 남순이를. 어. 자, 남순이. 네. 이 시계 누구 거예요? 이거요? 뭐야? 주셨네. 뭐야? 다이아 8개 밖에 없는 거지? 뭐야, 세상에. 자, 일단 남순이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 저희가 BG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안 드셨어요, 혹시? 밥 안 먹었지. 그래서. BG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풀이 장소를 저희가 다들 인솔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데리고 와주세요. 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오고 본인이 안 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욕먹기로 마음에 먹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4만 명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디죠? 디프리가? 여기 근처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카톡 오면은 저희가 다 이제 연락을 드릴 건데 다 드리진 못하니까 여기 테이블은 남수 씨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아, 전우조 아시죠? 아니, 근데 안 가기로 했지 않았어요? 테리 가. 근데 안 가도 돼. 그러면 남순이가 욕 먹으니까. 그치. 그럼 안 가야 돼. 아, 그럼 안 간다. 안 가야겠다. 너도 욕 먹으려고. 좀 개자식들. 그럼 너희 갈 거지? 도와 갈 거지? 그러니까 뭐 금방 가게 되더라도 좀 자리라도 좀 이렇게 빚을 내주면 신랑 신부들이 그래도 이제 그렇죠. 인사를 못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잠깐 들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테이블은 이제 남수 씨가 책임지는 걸로. 오케이. 전우조입니다. 전우조. 아, 여기 흑박이 있었네. 여기 테이블. 여기 만수가 가면 안 돼? 네. 뒤풀이 가야 돼. 뒤풀이 가야 돼. 네. 자, 여기는 어,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흑박아. 네. 흑박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최고다 흑박입니다. 흑박. 안녕하세요. 흑박님 어디 계셨어요? 흑박님 찾다가 금소리님만 5번 만났잖아요. 아, 예, 고생하십니다. 저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흑박님, 김민희한테 네. 영상 편지 짧게 일단 하고 오늘 나서. 일단 안 남겼으니까. 오케이. 형님, 일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10,000원밖에 안 냈는데 밥이 너무 고급지네요, 형님. 어디 계세요? 90,000원 더 뽑아 드릴게요, 형님. 예.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90,000원 더 드려야 될 것 같네 이거. 저희가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네. 이제 흑박님 저희 이제 뒤풀이가 있거든요. 아, 뒤풀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가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맞죠, 저희가 맞죠. 이제 테이블에 네. 좀 약간 이제 대장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 데려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우조를 네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전우조. 그러니까 결론은 흑박님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제 홍구나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안 온다. 그럼 흑박님 잘못이에요. 아, 저도 개인 방송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잠깐 들려서 인사만 하고. 인사만 안 될까요? 아, 방송 키고 가는 거예요? 끄고? 네, 키고 가죠. 키고 가서 끄죠. 장소가 가서, 어디예요? 장소 곧 카톡. 이제 여기 아. 옆쪽으로 바로 올 건데. 네네. 이제 그래도 이제 신랑 신부랑 이제 대화도 못 나눴고 해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하고 싶다 그래서. 아. 잠깐이라도 얼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비싼 척은 안 합니다. 그냥 개인 방송을 못 해가지고. 아, 이렇게? 네, 네. 아, 비싼 척은 안 합니다. 네네. 아, 예. 흑박님 좀 이따 책임지고 홍구님, 부식님, 금강연아님 제 매니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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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윽박님한테 저희가 카톡을 드릴게요. 어, 네네. 그리고 부식님도 저희가 인터뷰를 못 해가지고 부식이도. 네. 지혜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부식입니다. 저는 부식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아, 예. 킥보드 타고 원정 가시는 것도 봤고 아, 그리고 또 영웅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영웅한테 예.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예. 기훈이 결혼하는데 기훈이랑 평소에 어떤 관계셨어요? 아. 가끔 말하는 아 가끔 연락하는 사람 아 매일 하죠. 아, 네, 매일. 아, 네. 아 되게 막 잘 챙겨주시고. 그럼 오늘 좀 이렇게 많은 자리에 오신 거는 거의 뭐 처음 아니신가? 어, 예. BJ 분들. 예. 제가 이 질문 오늘 남자 BJ 분은 처음 드리는 건데 혹시 네. 여자 BJ 중에 이상형이 있었나요? 아, 저요? 네. 개인적인 스타일. 아 예. 누군지 여쭤봐도 되나요? 도환님이세요. 아, 아, 호성아 책임져야 된다. 아, 그 테이블. 아, 하여튼 부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윤이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아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안 돼, 안 돼. 형님 생일, 아니 생일이 결혼 축하드립니다. 평생 행복하게 사시고 항상 응원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식님이셨습니다. 여가 아까 인터뷰 했나? 아까 했어요. 아까 했지. 근데 원래 아니 용님이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아 잠깐만. 아니 지금 그거를 그냥 빨리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여기 빨리 그냥 다 하면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기훈이한테 그냥 주소를 지금 받자. 주소? 잠깐만 인터뷰 좀.
자, 일단 저희 나가죠. 여기 있는 분들 네.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BJ분들이 집에 가려면은 그쵸. 입구에 나와야 되잖아요.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입구에서 저희가 방송 보고 있어. 뭐 타고 가? 버스 아니죠? 아 그래? 이렇게? 안녕하세요 형님. 아 형님이 아닌가? 아, 나랑 친구. 친구. 아, 아 뭔가 형 같아가지고. 자연이 오늘 되게 이쁘네. 방송 태우고 있는 거가? 아니요. 녹화 영상이에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비가 축하한다. 아 현배 챙기라. 아 현배 챙기라. 디플 간다 하더라. 아 예 아 예 예 챙겨요 챙겨요. 현배야 빨리 복구해야 된다. 아 안 챙겨준다. 근데 밥 먹었어? 밑에서 다 밥 먹고 있던데. 어 식사했어요? 아 안 먹었지. 니 안 먹었네. 먹을 수 있나? 오 그렇구만. 아 만수기 안 했구나. 안 해도 돼. 어? 안 해도 돼. 알겠어. 아 만수기 인터뷰 안 했구나. 아 네. 어 예? 네네. 어 만수님. 네네. 저랑 같이 가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왜 저 불편하세요? 아 아니요. 그럼요. 아 실제로 두 번 봤잖아요. 아니 본인이 소원권으로 오빠 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연락했죠. 그렇죠. 근데 왜 제가 불편하다고 저를 까시는 거예요? 아 까는 게 아니라. 네. 쑥스럽잖아요. 둘이 어떡해요. 아 제가 봤을 때 그건 거 같은데. 뭐요? 나한테도 용드가 있다. 네? 난 용늘 거다. 어금니 몇 개예요? 뭐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켄씨 네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 뺏겼다고요. 어 누군 뺏... 아 근데 아, 딱 맞더라고요. 근데 만숙님 네네 방송 중이야? 네네네 이거 아. 벗었을 때 어.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왜? 알면서 네. 으아우 미드충 와이나 야 고문아 니 친구 있잖아. 내 꽃일 때 맨날 뭐라 그러잖아. 오빠 미드충이잖아 왜 내가 싫어 이래. 아 근데 진짜 K-오빠 좋아했거든 진짜 사심으로. 그래서 멀어진 근데 머리카락이 아 바꿀까? 어 알겠어. 내가 한 달 안에 바꿀게. 진짜로? 나 때문에? 아니 그 욕 먹어서. 24시간 방송할 때 나랑 데이트하잖아. 맞아. 언제 할 건데? 정확하게 시간을 줘봐. 나 좀 어. 바쁜 여자야 요새. 이 시대의 샛별이잖아. 어 이번 어. 달이나 다음 달 안에 무조건 합시다. 이번 달 안에 다음 달? 네. 왜 눈을 자꾸 피해? 아니, 그럼 우리 이번 올해 안에 하는 거야? 아, 네네 올해 안에 하자. 딸 어디 쳐다보고 말하는 거야? 아 저요? 가연이 친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 코트 진짜 이뻐. 아 오늘 가요? 디브리? 예? 디브리 가요? 아니요? 그럼요. 혜씨 예. 감사합니다. 엠만숙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 돈이 아니라 제 영혼까지 예. 아 망가연 정말 가녀물 만숙아 왜 그래? 어? 왜 그래? 나는 유튜브에도 안 올렸어. 어? 너 유튜브에 올렸더라? 너 은근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런 말 해도 돼? 뭐? 고생했는데 돈은 벌어야지. 아니, 아, 그래? 어, 돈은 어. 벌어야지. 어. 그럼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이제 저희가 먼저 네. 그 원래 시간이 7시래요. 안녕하세요. 디프리 가야지, 디프리. 들렀다만 가. 왜요? 어? 들렀다만. 인사만 하고. 들렀다, 인사만. 아, 아, 안 돼요? 아, 재유씨가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요, 재유씨. 제 마음이 알지 않니? 어. 아, 재유씨 옆에 그 남캠 앉혀드릴게요. 아, 이거 좀 그런가? 너 홍준이한테 맞고 싶어? 아, 어. 들어가세요. 네, 진짜 네. 네, 사람 때리는 거 못 봤구나. 어. 아니, 저희가 지금 사장님이 그냥 일단 문을 먼저 열어주신대요. 네. 그럼 BJ분들 앉아, 술 나오기, 어차피 술 나오면 또 식구 걸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네. 앉아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거기까지만 방송을 하는 걸로. 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지금 출발을 네. 하기 전에. 네. 아, 근데 저 좀 약간 열받는 게 있어요. 뭐요? 저거 누가 들고 왔어요? 뭐요? 저거요. 이거요? 네. 저 뭐, 오. 뭐예요 저거? 저거요? 예. 저거 뭐죠? 아, 잠깐. 가연아! 기훈아! 일로 와봐! 아니 제가 어 이거 뭔데요? 어 이거 뭔데요? 아니 무슨 자랑질이에요. 아니 뭐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방금 맞아요. 네, 두 분이서 기념사진을 찍어야지. 본인들 웨딩카인데. 아 이런 떠오르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간다. 오빠 사진 찍냐? 아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내가 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찍지. 저 지금 뭐고? 죄송한데 가운데 이제 리본이 좀 보이게. 아니 네. 차이에서 그냥 네, 아 여러 방 찍어드릴게요. 편하게 발 올리셔도 되고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좀 더 다가 좀 둘이 다가가셔도 되고요. 예. 네. 아, 비 왔네. 예. 네.
뭐 이거 뭐 더 뭐 뭐, 아니 아니 문이라도 잠깐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고마워요 형님. 아니야. 아니, 그래도 타서 한 짝이라도 좀 찍죠? 아, 차 더러워질 것 같은데 오빠? 왜? 차 키가 어디지? 어, 아, 차 키 너한테 있지? 줘봐. 아, 네, 차 말고 출발하는 척이라도 좀 하죠. 출발하는 척. 왜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사람도 다 봤잖아요. 예? 네? 봤는데. 아유, 그래도 이거 뚜껑 열고 앉아만 계세요. 출발하는 척만. 당기면 돼. 저 들어갈 수 있죠? 응, 들어갈 수 있지.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 지금 안 오잖아. 상관없어. 지금 안 오잖아. 아까운 거잖아. 어떻게 해요? 그냥 당기면 돼. 오, 와우. 오, 뭐야? 야! 아, 괜찮아. 닫아 드릴게요. 아, 안 닫으실 거예요? 예. 시동 걸어봐. 네? 아, 그냥 눌러봐. 어떻게? 한 번만, 아니, 스타트 눌러봐. 스타트 중간에. 네? 그리고 네. 양쪽 그 창문 내리는 거 뭔지 알지? 네. 그거 눌러. 밀어. 그냥 창문 내리고 좀 약간, 진짜 타는 것처럼 포즈 좀 취해주세요. 네, 이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앞에서도 한번 찍을게요. 예. 네. 이쪽으로도 한번 찍고요. 네? 근데 죄송한데 진짜 자기 차인 척 좀 두 분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손이라도 좀 잡으세요. 네, 네 됐습니다. 내리세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K씨 시동, 아니 그 뭐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한번 더. 시동을 누르라고요? 아니, 브레이크 안 밟고 눌러야 된다. 네? 근데 이게 혹시나서밖에 못 찍어가지고. 오케이, 나 내립니다. 지금 얼굴이 안 나와요 때문에. 근데 케이씨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이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 저희가 사귀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훈이가 원래 그 네. 어디야? 피로연하는 곳까지 아,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기훈이 운전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죠. 드리긴 뭐한데 기름값도 안 나왔네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예예예예. 어 알았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필요한 자리가 주소가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좀 빨리 그냥 여기 있는 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또 차 없는 분들은 좀 약간 인솔 해가지고 좀 같이 빡빡하게 태우고 그렇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풀이 오세요. 네. 지금 혹시 뒤풀이를 가야 되는데 탈 차가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뒤풀이를 가야 되는데 몇 시인데요? 지금 일단 먼저 가서 리셋을 해드릴까요? 네, 아까는 본인이 안 한다면서요? 아니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깊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아, 전 이거 인솔하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스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하스입니다. 아까 전에 뭐 인터뷰하자 그랬을 때 아니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예, 제가 밥을 지금 쳤기라 예. 하스님 날이 갈수록 좀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은 이 새끼가 씨. 네, 오늘 기훈이랑의 친분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기훈이와 가연이와 네. 오, 그럼 평소에 기훈이와 가연이는 본인에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뭐 직장 동료죠. 아, 좋은 직장 동료와 선남선녀가 또 결혼한다고 하니까 네. 근데 또 다행히 초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너무 착하게 초대를 해줘서 아 당연히 네. 하죠. 하세님 네. 같은 경우 평소에 BJ분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왜 나 안 챙겨? 는 드립이고요. 네네네. 아이 뭐 챙길게요. 미안해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기훈이 가연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아, 가연아. 저기 아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남기고 있는데 좀 옆에서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쪽 보지 마시고요. 기훈아, 가연아,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정말 오늘 가연아 너무 예뻤어. 기훈아, 너 진짜 잘 생겼다. 행복하게 잘 살아. 아이씨. 아 왜? 혹시. 왜? 저랑 뭐요? 각 잡으실 뭐 개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 하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자리가 없다. 뭔 자리? 내 차에도 온 그대로 가는 게 아 그럼 내가 회사 탈게. 그니까 아니 뭐 저 차? 이거? 아니 나도 카니발이니까 가면 지훈이가 카니발 타고 가는 거지. 네 카니발. 아 그렇네. 그러면 내 직원이 한 명 글로 가면 되겠다. 봉팡이요. 봉팡이가 안 보이는데? 아, 이쪽에 BJ분들 다 담배 피우고 계셔가지고. 아, 준석아, 너 인터뷰 안 했구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BJ 준석입니다. 26살을 강조한 이유는 뭐죠? 기훈이랑 친구라서 오늘 오게 됐어요. 아, 네. 기훈이랑 친구라서. 네.
뭐 이렇게 좀 약간 26살의 기운이 친구가 결혼하면 이렇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걸 지켜보면 좀 묘했어요. 진짜 동갑인데 좀 빠르게 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좀 진짜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냥 묘하기만. 그러면 또 이렇게 본인의 이상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저요? 여기 딱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영민이 그쵸? 네? 모범 답안. 저요? 네. 근데 포즈가 왜 이래요? 뭘요? 아니, 다리 한 번만 잡아주세요. 포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좀 잘 돼서 건방져졌어요. 왜요? 모범 답안 없나요? 아, 모범 답안이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핫쌤만 아니면 돼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저한테 껌뻑 준. 어, 저 정답 알아요. 누구요? 열혈 팬. 비슷해요. 돈도 많으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기훈이한테 영상 편지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기훈이 결혼 너무 축하하고 그 신부님 너무 이쁘시던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비 준성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형들 인터뷰는 웬만한 분들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시상하시니까.